안녕하세요, 싱쿵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즈하고 고기인데 이 두 가지를 섞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치즈 스틱이긴 한데 약간 고기로 감싼 그런 치즈 스틱? 롤 돈가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등심, 치즈, 소금, 후추, 빵가루, 밀가루, 계란. 등심은 얇게 포를 떠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0.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얇게 하기 위해서 두드려 주실게요. 칼 등으로 두드리면 구멍이 날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주먹으로 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기에 소금, 후추, 간을 해주세요. 잠시 간이 배게 놔둘게요. 김 발에다가 얇게 점인 고기를 올려주세요. 두 개를 겹칠 거거든요. 겹치는 부분에는 밀가루를 살짝 뿌려주세요. 깔끔한 쪽이 바깥으로 가게 약간 너덜너덜한 쪽을 붙여가지고 날개를 만들어줄 건데 이 날개 끝에다가 밀가루도 살짝 뿌려주시고 이게 밑으로 가게 살짝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날개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티셔츠 모양 같잖아요. 이게 팔 쪽 이러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게 티셔츠 모양이라고 하면은 가슴 쪽 왕창 올려주고 와우 쩌는데 이제 이 팔을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반팔 접듯이 이렇게 빨래개듯이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밑에도 밀가루를 삭삭삭 깨서 한번 꽉 잡아주세요. 꽉 잡아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옆쪽에 치즈가 안 새고 나오겠죠? 반팔을 한번 입혔으니까 다시 한번 꽉 말아주세요. 이때는 진짜 힘을 꽉 줘도 돼요. 김밥처럼 터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랩으로 꼭꼭 말아주실 거예요. 랩으로 슉슉슉슉. 고기 두덩이를 랩으로 싸줬어요. 냉동실에서 한 20분 정도 해서 모양을 잡아주실 거예요. 20-30분 동안 얼렸는데 겉에만 살짝 얼은 상태예요. 맨 처음에는 계란, 그 다음에 밀가루, 계란물을 한 번 더 묻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빵가루를 묻혀줄 건데 빵가루는 충분히 묻혀주셔서 꽉꽉 눌러주세요.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튀겨볼게요. 저는 총 두 번을 튀길 거예요. 색깔이 먼저 난 것부터 빼줄게요.
치즈 범벅? 진짜 치즈와 고기 그게 끝이에요. 너무 맛있거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치즈와 고기입니다. 의도한 거는 치즈 롤 돈가스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만들어 보니까 레시피도 치즈 롤 돈가스예요. 결론은 치즈 롤 돈가스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왕으로 이렇게 잘못하면은 중간에 연결한 게 끊어지니까 조심해서 들어서 조심해서 튀기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 사이에 치즈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기름을 한번 쓰고 버리게 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쉽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